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이병욱입니다. 옥스윙 2021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골프레슨은 이병욱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오늘 개념 파괴 레슨의 주제는요. 바로 왼어깨의 움직임입니다. 우리 왼어깨에 대한 레슨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정말 무서운 어깨의 비밀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왼어깨가 아래로 떨어져서 체가 위로 올라가야지 스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어깨가 앞으로 나오면 스윙이 막혀서 절대로 좋은 스윙을 할 수 없다라는 레슨이 몇 개가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은 그런 줄 알고 시청을 하고 있어요. 크, 역시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려야 정말 투어 프로 같은 그런 스윙이 나오는구나. 근데 그들의 스윙의 동작은 매우 훌륭해요. 근데 그 스윙의 목적은 정확하게 페어웨이를 찍고 정확하게 핀 공략을 하기 위해 굉장히 좋은 스윙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눠드리잖아요. 85타 위로 치는 분들은 절대로 그 스윙을 해서는 안 돼요. 지금 무슨 뭐 핀 공략이 어디가 있어요. 공은 일단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공을 맞히는 상태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샤프트 라인으로 좀 그림 좀 그려라. 제가 붓 줄 테니까, 제가 연필 줄 테니까, 볼펜 줄 테니까 이걸로 한번 그림 좀 그려봐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샤프트 라인으로 다닐 때는 오른손으로 치라고 했어요. 그냥 큰 동작 하지 말고 여기에서 샤프트 라인 가고 이런 식으로 쳐서 치게 되면 우측으로 쭉 출발을 해가지고 가운데로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연히 우측으로 출발하겠지. 안으로 빼니까, 약간 안으로 빼는 동작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옆에서 치는 사이드 블로우 형태가 만들어지고 공의 히팅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고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아, 나는 공도 진짜 멀리 가고 공도 진짜 이게 들어오도 잘 나는데 아, 그린의 핀 적중률이 되게 떨어져요. 그럼 그때가 스코어가 언제냐면 그때가 80대 중반이야.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이 8라인의 스윙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이 샤프트 버리고 샤프트 없어 이제. 샤프트 다 없어. 이 상태에서 8만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8로만 샤프트는 보이지만 8로만 간다고 생각하고 8 이런 형태로 치게 되면 볼 한번 보세요. 아, 무작위 똑바로 나간다니까요. 근데 저는 왜 똑바로 나갈까요? 저는 손목에 대해서 사용을 정말 이골라게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로테이션이 돼요. 못 도망가게. 근데 100개 치고 막 이제 비기너 분들이 그냥 스윙해서 어깨 밑으로 떨어뜨려서 위로 올린 다음에 치면 백발백중 우측으로 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고민이 슬라이스예요. 아니 슬라이스가 나는 스윙을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슬라이스가 안 나나? 안 그래요? 슬라이스만 잡아달래.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아니 샤프트 라인만 그리게 하면 돼요. 이렇게 샤프트 라인? 샤프트 라인 하면은 오히려 똑바로 간다고 그러고 훅 난다고 그러고 우와 대박. 어떻게 그게 만들어지지? 그래서 저는 저한테 오셨을 때 아, 저 슬라이스만 잡아주십시오. 그럼 게임 끝? 그럼 슬라이스만 잡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칠 때 막 이쪽으로 날아가요.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손 쓰지 말라는 레슨 절대로 받지 말라고. 손을 쓸 줄 알아야 안 쓸 줄도 알고. 또 우리가 전체 손 쓸 기회가 없는 이러한 팔 플레인 스윙, 약간 업라이트한 이러한 스윙을 할 때 손을 그때 양념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골프 시작한 분들한테 여기에서 어깨가 밑으로 떨어진다. 자, 그럼 오늘 그 내용을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제 왼어깨가 아래로 떨어지면 체가 위로 올라가요? 뒤로 들어가요? 아, 당연히 위로 올라가죠.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팔 플레인을 만들 때 내가 그려도 되지만 어깨만 밑으로 떨어뜨리면 위로 올라가요. 스윙이 굉장히 쉽죠. 그 라인을 태우기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거는 고수들이 하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볼을 똑바로 칠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높게 뜨기 때문에 공에 그 힘을 빼서 그린에 세우기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안 돼요. 왜 공을 못 맞춰? 공을 맞춰도 뒤땅 나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걸 왜 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안 맞는 거라니까 기술이.
아 지금 함수하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뭐 미분적분 배우고 있는 거라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한테 해당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왼 어깨가 밑으로 들어가면 좋은 스윙, 앞으로 나오면 나쁜 스윙? 이거 진짜 큰일 날 소리지. 왼 어깨가 앞으로 나와서 스윙이 뒤쪽으로 들어가는 걸 도와준다고 하면 이건 엄청나게 좋은 스윙이죠. 왜? 샤프트 라인을 태우는 데 너무 특화된 스윙인데. 그렇죠? 그런데 왼 어깨가 밑으로 떨어지면 채는 위로 올라가요. 이건 상급자 스윙이란 말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옥스윙은 이건 틀렸고 이건 맞다가 아니에요. 둘 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A형이고 좀 더 잘 치게 되면 B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레벨 1에 있는 분이 레벨 2 거를 배우고 있으니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엉망이. 그게 개념 파괴 레슨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지금 막 그냥 무심코 무조건 하고 있는 그걸 개념을 정리를 해드리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언제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드리는 게 교수가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무슨 뭐 유튜브에서 썸네일에다가 요거 하면 막 멋있는 단어 넣어. 이거 넣으면 뭐 무조건 똑바로. 똑바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도 사실은 좀 어그로 끌려고 이렇게 썸네일 좀 자극적으로 만든 적도 있어요. 물론 이 영상에 썸네일도 굉장히 자극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진심이 담겨 있어요. 조회수 한 번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 구독자 늘리기 위해서 멋진 단어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는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겐 틀렸어요. 하지만 85타 미만을 치고 있다. 해봄직하죠. 그전에는 무조건 옆으로 빼서 공 옆을 치는 스트라이킹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 개념 파괴 레슨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개념은 무엇인가요? 라는 개념 파괴 레슨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것도 제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욱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